또 이제 토너를 얼굴에 발라주고요. 어우, 진짜 매끌매끌해. 와, 이거는 이렇게 맞으면 내가 인절미 같아. 인절미. 힘 있는 인절미. 얼굴 이렇게. 정말 윤기가 쫙 흐르지 않습니까, 이거?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슬슬 부는 이 계절이 왔잖아요. 제가 가을이면 빼지 않고 1년이면 꼭한 번씩 만들어서 쓰는 우리 집에서는 너무나 사랑받고 있고 제가 이 미백을 강조하고 싶을 때 각질이 쌓일 때 피부가 거칠 때 그리고 이렇게 찬바람 부는 계절에 저희가 얼굴뿐 아니라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바디 몸에서 나오는 각질이 이제부터는 쌓이는 계절이에요. 이 각질을 우리가 맨날 옷 벗으면 아시죠, 여러분들? 바지 같은 거 검정색으로 입고 싹 벗을 때 하얗게 각질이 정말 부스럼처럼 떨어지는 이런 계절이 왔어요. 그리고 발바닥 각질이 또 쌓이고 쌓인 각질 위에는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나중에 결국은 터지는 결과까지 나고 이쁘게 생긴 언니아가 양말을 탁 벗었는데 발뒤꿈치에 각질이 있어 봐요. 정말 그거 진짜 정말 고민 중에 고민인 거거든요. 저는 유튜브 하기 전 벌써 이미 10년 동안 이걸 써왔고 유튜브를 하던 해가 벌써 5년이 됐으니까 쓰다 보니까 벌써 15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걸 빼고는 제가 생활할 수가 없고 사계절 저는 이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손바닥이 굉장히 뻣뻣한 그런 손이에요. 말안 듣는 정말 뻣뻣한 승질 더러운 손바닥도 보들보들하게 아주 그냥 말랑말랑 보들보들하게 제 손바닥까지 바꿔준 이런 효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효자 에센스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 제가 2년에 한번 정도는, 두 번, 세번 정도는 영상에서 매번 만들어서 꼭 쓰시라고 추천드렸고, 정말 정말 진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슈가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만들기가 너무나 수월한 게, 그냥 우리가 먹는 거고, 그냥 우리 집에 늘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천연팩을 할 때도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하고 저는 건조한 피부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바디 로션을 안 바르고는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2, 3일만 딱 샤워하고 그걸 안 발라도 하얗게 일어날 정도의 악건조를 가지고 있는 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만나가지고 제가 1년, 2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15년 동안을 쓴 거예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미백을 주고요. 각질을 개선하고요. 탄력을 주고요. 정말 극강으로 건조할 때 피부 보습에 진짜 진짜 좋고 기초에 활용해서 쓰시게 되면 내 얼굴에 있는 수분, 유분기나 보습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피부 보호를 할수 있어서 또 좋고 천연팩을 하실 때 이것저것 넣고 하시는 거 귀찮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딱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얘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딱 그거 자체로 얼굴을 문지르시고 세수만 해도 하얗게 되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하얘요. 그리고 화장도 기가 막히게 먹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보다시피 이렇게 광이 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슈가 에센스인데 천연팩 하는 거, 슈가 에센스 만드는 거, 기초 화장품과 활용하는 거, 요세 가지를 꿀팁을 다 대방출하는 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정말 그냥 온 몸을 다쓸수 있는데 5천 원만 가지면 그냥 1년을 씁니다. 5천 원짜리 보습제를 1년을 쓸수 있어요. 이런 가성비가 끝판인 이런 제품을 우리가 만났으니 15년을 제가 안쓸 수가 없죠. 저는 그냥 양념통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요. 이거를 그냥 쓸 때는 이걸 그냥 쓰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욕실에다 놓고 저는 세수할 때도 쪼르륵 따라서 한번 문지른 다음에 맑은 물로 세수. 또 몸에도 쭉 따라서 해서
목이랑 목도 많이 건조하잖아요. 목도 팔꿈치 어깨 온 몸을 다 발바닥까지 이걸로 다 하면요 1년 내내 여러분들 각질이 안 쌓여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 슈가 에센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얼굴에다 팩을 올려놓고 그리고 슈가 에센스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팩을 할 때도 너무나 간단해요. 슈가 에센스 만들어 놓은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밀가루 있으시면 되고요. 먹다 남은 우유 아니면 요거트 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되고 설탕과 또 요거트가 꿀조합이에요. 요거트 이렇게 넣고 합니다.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국물은 뭐 밀가루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모공 속의 노폐물도 빼고 미백 강화에 도움도 주고 피부를 맑게 하고 탄력도 주기 때문에 밀가루가 또 효자입니다. 밀가루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트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슈가 에센스를 따라줍니다. 그냥 슈가 에센스는 한 스푼 따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냥 꿀조합으로 찰떡으로 너무나 팩 재료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랑 하기 때문에 질척거리지도 않고 피부에 착 붙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피부 탄력 바로 올리고 무엇보다 각질도 개선하고 모공 속에 노폐물을 쏙쏙 다 빼주니까 피부를 정말 더 하얗게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보다 더 하얗게 해주고 살결을 진짜 부드럽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요거트에 들어있는 젖산 성분이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주지만 우리 탄력을 높여주고 이 젖산 성분은 콜라겐 합성 촉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를 좀 윤택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열 내리는 피부에 또 열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끝납니다. 끝나. 광나게 해주는 게 없어. 근데 이 슈가 에센스는 한번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즉각적으로 미백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각질이 제거돼서 유리할 피부로 만들어줘요.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분감이 많이 겉도시는 지성인들 피부에는 강추를 드리는 게 바로 슈가 에센스. 그리고 트러블 있는 사람 괜찮나요? 모공 부자이신 분들 탄력을 주기 때문에 모공을 환경도 좋게 합니다.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안 좋으면 15년씩 어떻게 쓰겠어요? 그만큼 피부에 효자니까 15년을 사랑하지. 사람도 15년을 한결같이 사랑하기는 어려운데 슈가 에센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15년을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 도움을 받았단 얘기겠죠? 이렇게 하고 목도 이제 팩도 하도 한 5년 동안 했더니 이제는 뭐 그냥 기술자가 됐어요. 기술자. 기술자가 돼버렸습니다. 목에 이제 다 발랐고요.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에서 15분 저희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슈가 에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ml짜리 병이 있더라고요. 딱 여기다 담아놓고 소분해서 쓰기가 진짜 좋아서 저는 이 병을 하나 준비를 했고, 아, 그리고 청알을 하셔도 되고 청주하면 더 좋고, 그리고 곡주를 저는 이제 약주를 사왔는데 저는 이제 손으로 빚은 약주인데 얘가 제가 한 4, 5년 정도 이거를 썼었거든요. 근데 일반 소주나 청주보다 순해서 더 좋고 피부에 영향을 주기에는 얘가 더 좋아요. 알코올 도수가 세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고 피부도 굉장히 부드럽게 더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2,000원짜리 약주를 슈퍼에서 사서 쓰거든요. 그래서 요 약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슈가 에센스에 들어가는 주인공. 바로 백설에서 나온 흑설탕. 야,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이게 2,300원이면 구매를 했었는데 오늘 마트 갔더니 오랜만에 2,9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물가도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다 설탕을 부어주세요. 그냥 500ml 부으시면 돼요. 500ml. 그러니까 이게 1kg니까 절반 부어주시면 됩니다.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여기다 약주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그냥 이대로 뚜껑 닫아서 젖지 않아요. 이대로 그냥 일주일 정도 놔두신 다음에 일주일부터 쓰시면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밑에는 이렇게 설탕이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약주가 되어 있잖아요. 젖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숙성하면서 자기들끼리 어우러지면서 이게 녹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거는 나중에는 다 녹고 없지만 남아있을 때는 각질이 많이 형성됐을 때는 얘를 밑에 거를 살짝 덜어가지고 피부용으로 쓰시고 위에 거는 얼굴 마사지용으로 쓰시거나 얼굴 천연팩을 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다 녹아서 쓰기가 편리하게 되고요. 이대로 그냥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다 되면 이렇게 양념통 하나 사서 여기다가 하시면 입구가 작아서 흐르지도 않고 쓰기가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15분이 경과됐고 시럽이기 때문에 얘가 아주 깍 마르질 않아요. 밀가루를 딴 데다 개서하면 깍 마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깍 마르지 않아요. 지금 씻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얼굴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하얗게 변했어요. 세수를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따뜻한 물과 세수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너무 촉촉한 거는 뭐할 때마다 감동이야. 너무 촉촉한 거는 이거는 이 에센스를 써보지 않으면 이 촉촉함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팩을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곡물 팩은 뻣뻣해요. 보습을 많이 채워야 돼요. 얘는 그럴 게 없어. 왜냐? 막을 형성해갖고 피부를 하나도 거칠지 않게 해놨어. 그리고 더 부드럽게 됐고, 야, 진짜 막, 정말 감동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진짜, 와, 얼굴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졌고, 지금 이렇게. 정말 윤기가 쫙 흐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15년 썼겠죠. 이렇게 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초 관리하실 때또 우리가 잠을 자거나 바깥에 나갔을 때도 피부가 극강으로 건조를 느끼는 시기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은 수분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보충해 줄 수가 없으니까 온전히 그냥 내 늙어가는 피부를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거거든요. 막 건조한 걸 그냥 느끼잖아요. 그래서 기초 관리를 하실 때 보습을 조금 덜 뺏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을 하고 왔으니까 또 이제 토너를 얼굴에 발라주고요. 어우, 진짜, 진짜 매끌매끌해. 와, 이거는 이렇게 만지면 내가 인절미 같아. 인절미. 힘 있는 인절미. 얼굴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어우. 그래서 이렇게, 어머, 이광 나는 거 봐봐요. 이런데 이거를 왜안 만들어서 씁니까? 단돈 5천 원이면 되는데.
팩 하시고 나서는 뭐 특별하게 이것저것 바르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기초를 그냥 굉장히 담백하게 하는 편이에요. 토너 하나 바르고 말테반 앰플 하나 바르고 그다음에 크림 하나 바르면 그냥 기초 관리가 끝인데, 우리가 이제 기초를 크림을 바를 거잖아요. 크림을 손에다 덜어주세요. 딱 덜었죠? 그러면 이 효자 에센스를 정말 찔끔 많이 안 해요.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얼굴이 벌꿀이 날라와서 먹인 줄 알고 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한 방울만 딸깍 떨궈주시면 돼요. 한 방울만 딱 떨구신 다음에 얘를 손바닥에서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얼굴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위에다 화장하는 거 아무 상관 없고요. 하루 종일 끈적거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보습막을 형성해서 뺏기는 보습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내 피부를 이걸 이렇게 바르시면 하루 종일 끈적임도 없고요. 하루 종일 피부가 얇게 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기초가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싹 이렇게. 이렇게 바르시고 위에다 뭐 선크림 하시고 뭐 하시고 아무것도 상관없고 끈적거리지도 않고요. 요 정도. 한 방울만 딱 떨군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하루 종일 피부는 반짝반짝한데 하루 종일 건조하지도 않고 이 크림 바른 여기가 이렇게 코팅막을 형성해서 나의 뺏기는 보습을 이 시럽 에센스가 딱 지켜줍니다. 슈가 에센스 진짜 좋거든요. 너무 좋아서 15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15년 쓴 저의 슈가 에센스 만들어서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라이브 방송에 놀러 오시면 슈가 에센스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